요것 되돌리기 불가능. 장비를 사용하면 계산 버튼이 사라져. 미쳤네 이거. 야 이거 이거 이길 수 있어? 개 실력 게임인데 이거. 아니 이거 깰 수 있는 거 맞아? 에 노 백굿 이펙트. 자동 굴리기가 있긴 하지. 치트 코드. 치트 코드도 확정일 때 말고는 쓸모없네. 아이. 이런 상황이 몇 번이나 보다가. 아이. 개 노답인데 이거. 블랙잭인데? 아이 어헝가님 5개월 구독한 셈도 멋진다. 유튜브만 봤는데 어느새 이 세계에 오니 5개월 구독사? 아이 감사합니다. 유튜브만 본 내가 트위치 5개월 구독? 회피. 내겐 자동 단도가 있다. 단도해. 어차피 회피니까 뭐 상관없어. 두개 빈결. 빈결이면 1만 뜨지. 간다. 오케이. 마법으로 CPU 쿨링 해주잖아. 템부터 먹고. 아 기계팔. 기계팔 괜찮지. 이제 50%인데 와우 여기까지. 아 네 기계팔.
아, 이 캐릭터 이거 너무 어려운데. 또 50%다. 다음 턴 킬 갖고자. 넘어가면 아무것도 못씁니다. 최강의 무기 에러 면역 있음. 주사위를 합친다. 육눈 두 개 획득. 육눈 두 개 획득 들고 갈까? 어따 쓰지 근데? 플라즈마 블래스터가 최대 6이야. 플라즈마 블래스터 쓰려면 얘네들이 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돈 좀 해결해볼까? 야, 이걸 맥댐을 맥댐 발로 오겠습니다. 어? 아이, 올 수가 없어. 계산각이고 계산각이지 이거. 아, 계산이 안 돼. 아, 헷갈려. 뿅. 얘네 로봇인데 왜 독걸려? 애취 도취. 예. 에러 떠도 넣을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그냥 좀 잭팟을 노려볼까? 아우. 얘 뒤부터 잡자. 띠용. 획득이 더 낫겠지. 팔뎀. 손해인가? 이득 아니야?
아이고 이런. 야 잠깐만 이거 이게 이득 아니야? 용. 기계팔 얼어서 작동하는 기계팔 짝수 제한 없어지고 최대 제한 없어지고 자동단도 피해 증가 파괴검 플러스 이뎀 코드부터 해볼까? 주걱 4개를 굴려 획득하면 활성화됩니다. 랜덤한 상태 랜덤이래 랜덤 랜덤 케이볼그 어 미친 뭐야 이거 이걸 66을 뽑네 여기 하나 더 해볼까? 50번데 에헤이 50번 하나 더 굴리는 게 맞겠네. 그러면 이거 괜히 썼네요. 제 생각도 그러네. 저주. 나이스. 좋았다. 저주는 50%짜리 실력입니다. 주걱 지금 덱에서 필요한가? 1다 오면 쓸모없기는 해. 그러한 사람 나이스 아 이놈의 일 일이 문제네
아! 실각이었네. 헤헤이. 저주! 이런. 망치에 맞았어. 킬차. 오징어를 잡을까? 미네랄을 잡을까? 오징어. 하나 더 굴리가 더 굴리기가 5 데미지 추가하려면은 지금은 5 이상은 떠야겠네. 5 떠도 안 되나? 아, 5 뜨면 이득이지. 5나 6 뜨면. 4는 본전. 응, 1이야. 세상에. 앱도 올라간다. 얘네 실명 안 먹잖아. 2, 5. 아, 미친. 앱도. 앱도 계속 올라간다. 3, 1. 이건 불려야 돼. 이 게임 리얼로 저주 극혐입니다. 1, 6, 4. 세상에. 죽겠다. 광대 지팡이 좋지. 아, 근데 광대 지팡이 너무 크구나. 못 쓰겠다. 해서 지겠네. 답이 없다. 아, 이거 너무 페널티가 큰데. 에헤이. 망했다. 고하다. 발로 감사합니다. 에, 뭐 재생해야죠 저기서. 뒤지기 싫으면. 근데 해도 뒤지겠지?
잠김. 아, 뒤졌네. 저거 셋 다 1이었음 살았다. 아, 이거는 너무 어려운데. 한 번 더 해볼까? 일단 껐다켜봐야겠다. 승천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이게 무조건 어려워지는 것만은 아니고 그냥 좀 특별해집니다. 독이 강합니다. 멍멍이라서. 에헤이. 저거는 돌리는 게 맞지. 이번에 최강의 무기 들고 갈까? 실드. 에헤이. 뒤진다, 나 뒤진다. 아이고, 나 죽네. 야, 6댐. 웬만해, 손초반에 안 죽어. 여기서 이제 최강의 무기랑. 여기가 아닌가 봐. 에치도치. 터지는 거 리스크 관리하려면은. 저기 그렇게 쓰나봐요. 6분의 1이면은 그렇게 잭팟 확률이 낮은 거는 또 아니긴 해. 6분의 1보다 더 크잖아. 아, 더 크진 않은가? 더 크지. 숫자가 쓰기 힘든 것만 나온다. 치트코드 강화가 저래서 필요한 것 같긴 한데, 치트코드 강화에도 아까처럼 막 저주 있던 것 때문에 또 답이 없네. 아, 육성고만 나와라. 6자리. 아, 뭐 로봇이 독에 걸려. 아, 이거 답 돕다. 아, 6댐. 아, 자꾸 육사가
사괴검 최강의 무기. 기계탈. 아, 빠밤. 타괴건 방금 썼어요. 그리고 뒤졌어요. 치트코드님 그립습니다. 어서오세요. 치트 코드가 필요하다. 육성 꼬만 잡어. 왜 이렇게 육을 잘 잡어? 육제비 육눈 두개 백대 어릿광대 지팡이. 광대 지팡이라도 쓸까? 아니 근데 어차피 저거 터지면은 돈도 안돼. 존도 안돼. 아니 이걸 처음부터 홀을 뽑는다고? 야 이거 와우 뒤졌나. 깜노노 치트코드. 치트코드 뿔은 진짜 있어야 될 것 같아. 이거 없으면 너무 힘들다. 최강검이라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쓰면은 잭팟이에요. 아 뿔이 아니었구나. 미친. 맨날 뿔카만 쓰다가 미어용 주먹질 너무 아파요. 아이 이런 돌리는 게 맞지. 됐다. 레벨업. 아니 그게 어떻게 킬각이죠? 알려줘. 플라즈마. 오케이 오케이. 방금 플라즈마에 하나 넣고 기계팔에 하나 넣으면 두 개 아니야?
아까 일단 치트 코드 강화하고. 84딜이었죠. 아이씨. 6 그만 나와. 이것도 뽑을 만한데. 잭팟 50%인데. 아니면 그냥 기계팔이나 때릴까? 어차피 킬각 안 나올 거면은 걸러도 괜찮은 것 같아. 지금 경험치 정보 같은 게 이게 빠져 있구만. 전투 화면에서는 안 보이네. 코드는 마이너스 2까지만. 상승의 검. 1피해를 입히고 새 주사위를 얻는다. 플러스 1. 잭팟 능력을 하나 더쓸수 있다. 고정 지출 각이기는 해. 데꼬라지 보면은. 잭팟 띄워야 돼. 안 그러면 답도 없어. 개똥캔. 왜 이렇게 육을 잘 잡아? 볼자. 지금 어차피 최강의 무기로 딜을 거면은 볼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보이는데. 힐하고. 아니, 미친 6.
이거는 고다. 63 최각이라고요? 아, 나 자꾸 플라즈. 계속 까먹네, 플라즈마. 역장. 역장 괜찮네. 근데 뺄 게 없잖아. 여기서 또 고래보겠구만. 열쇠 고정 지출 넣으면은 하나 더 쓸 수 있나? 서순의 반대. 죽는다. 지금 없어지는 거는 최대 체력 낮아서 그래요. 이건 가야지. 다음 턴에 킬각은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턴에 죽을 수도 있다. 휴. 약화하는데 죽일 수 있나? 아, 6 그만. 아, 하씨. 약화 딴 거에 걸렸으면 킬각인데. 치트코드 면 킬각이었구만. 세상에. 저거 잡으면 레벨업이니까 사과 다 먹고. 흠. 세 개 다 쓰기. 이거는 홀짝이 안 나올 것 같아. 6을 하도 잘 잡아서 블래스터가 필요가 없잖아. 아, 또 애매하게 나왔네. 맨날 10이야. 10이면 사실 제일 안 좋은 수잖아. 저주. 오케이. 아예 짝수 없어. 씨. 잘한 짓이다. 짝수 내놔.
야 이게 야 왜 또 삼삼이야. 아니야 이마만 죽이면은 피치한다. 굴리지 않아도 되겠다. 리얼 개똥겜. 증가. 뭐야 저게 한 턴만 늘리는 건가? 당연히 증가가 좋아 보이는데 이게 게임 내내인가? 아 그러니까 이게 한 전투 끝까지인가 아니면은 저 턴만 늘리는 건가? 전투 동안이면은 너무 좋아 보이는데. 한 턴이면은 쓸모가 거의 없지 싶은데. 아예 못 쓰는 거지. 한 턴이면은. 그러네. 한 턴이면 아예 못 쓰는 카드네. 일단 고정지출은 한 장 있으니까. 한번 써보자. 전투 내내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흑마도사 뭐야 저거 처음 본다. 그놈의 짝수. 랩도. 아, 필요 없네. 아예 필요 없는 카드로 판명 났습니다. 1, 6. 강화면 넣은 만큼 증가할걸요? 전에 써본 것 같은데. 오이 오이오이 6 나올 것 같아서 못하겠다. 아, 압도, 아, 압도! 오, 오. 아, 돌게 돼. 다음 턴에 킬각 나오겠지. 실력으로 저주 피했다. 야 죽는 거 아니야? 세 번 때리는데? 야야야 죽었어! 아니 이게 게임이냐. 풀피 아니었어? 이거 너무 실력 캐릭인데? 야 얘는 너무 그거다. 빨이 너무 심한데. 아 저기부터 갔어야 했는데. 자동단독은 차라리 더 나은가.
너무 운빨에만 의존하니까. 아까 지도치님한테 신세 많이 주셨지. 야 이걸 6을 로봇 자체가 기계팔 나오는 카드들도 다 똑같아가지고 킬각 세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긴 해요. 최강이 나은 것 같아. 자동 굴리기 때문에. 거울에 이용. 역장 상승의 검 요거 쓰자. 장착했니? 강화부터 상승의 검은 CPU랑 상관없을걸요. 킬각을 한 번에 때려놓는 게 맞겠지?
자동단도가 있으면은 플라즈마 블래스터를 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상승검도 되게 괜찮네. 여튼 불약합니다. 야, 누구나 불엔 약하지 않을까. 어우, 아파. 킬각 나오지? 아닌가? 10댐. 아, 나오네. 이제 좀 잭팟 안 떠도 데미지가 잘 나오는 것 같아. 치유 크리스털 자동단도 빼고 나올까? 지금 딜카드 많은데. 돌려보다가 주사위 남는다 싶으면은 자동단도랑 플라즈마 사리를 좀 바꾸죠. 아, 그럴 수도 있지. 6댐, 9댐. 도플 주사위. 저런 거 들어갈 자리 없지. 상승의 검으로 가야지. 소형 방패 하락도 지금 필요 없고, 하락은 굳이 따지면 있으면 좋겠는데. 장비에 자리가 없어. 오징어부터 잡아볼까? 불량배가 낫겠지. 불량배 잡고 오징어 잡고 눈사람 잡고. 아, 근데 사과 생각하면은 눈사람이 먼저인 것 같은데. 사과 위치가
네 칸 정도 남았으면 돌려볼 만도 한데. 육제비. 로봇이라서 빈결사격이는 필요하겠네요. 킬각은 안 나오겠다. 자동 굴리기 써서 킬각 볼까?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최강의 무기 12딜 기계파라는 킬각이니까 재생 돌리고 그럼 이제 오징어 잡고 사과 먹고 불량대 잡고 아니 근데 4개면 진짜 돌려볼 만하지 않을까? 오케이 반피 깎았다 압도 개바이 3, 5, 2 이거는 안 들어가도 되겠다 어차피 다음 턴까지 가면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러고 다음 턴에 잡으면 되니까 저주 어떡하냐 4, 5 아니 왜 이렇게 높게 나와 3 아이 저주 안 터지니까 불안불안해 죽겠네 아으씨 이놈의 저주 고정 지출 필요 없는데 잭팟 능력 되게 약하더만 뭐 그만큼 확률이 꽤 높긴 하니까 근데 진짜 잭팟 터져도 별거 없음 딜 넣는 게 낫겠다 얘 잡으면 레벨업이라서 불리기에 끌게요
어차피 불피. 계속 킬 가기. 방금 다 쓰지 않았어요? 치트 지금 강화 안 돼 있음. 야, 둘 다 쓸모 없는데. 케이벌그. 야, 이게 플라즈마 블래스터보다는 좋긴 할 텐데. 아, 물론 주사위가 4개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긴 해. 주사위 4개가 안 나오는 경우를 감안해도 개볼그가 낫겠지. 빠바밤. 피 관리해야 되니까 자동 굴리기 바로 쓰고. 원원원. 아, 나 불피였구나. 아, 힐 많이 하려고 생각했는데 불피였어. 아, 이거 두 턴 동안 때려서 잡는 게 낫겠죠. 그래도 확실할 것 같아. 예상대로 시간 끌수록 안 좋으니까. 여기 2딜, 여기 4딜. 아, 여기다가 5딜 들어가면은 킬각이지. 쥐왕 잡고 사과 먹을까? 아, 먹고 가는 게 낫겠다. 아, 강화부터 할 수 있네. 크리스털 최대 4. 치트코드. 아, 역시 치트코드가 나을까. EFR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개볼그는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되네. 이건 필요 없어. 최강의 무기가 제일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결국에 영능 쓰기 때문에 최강의 무기는 쓰게 돼있어. 이게 4딜이나 오르니까 결국에 덱밸류가 오르자. 불약합니다. 불에 약하게 생기긴 했어. 깔끔하게. 아, 욕 나오지 마.
킬각 안 나오지? 2뎀, 4뎀, 8뎀. 데미지 두 개 모자란다. 아, 회복합시다. 다음판에도 회복할 수 있어. 이걸 9D를 때려. 양심 없는 놈. 힐 하나 있으니까 괜찮긴 하다. 주여왕 변신. 사과나 먹는 게 낫겠죠. 상자 열고 상점 가고. 무효 주문 잠근다. 이거는 사과가 제일 낫겠다. 좋았어. 벤시 잡고 레오나님 반갑습니다. 렉저러 마비 저주는 안 먹었네요. 아니야 먹나? 아니 이런 사기야. 이거 사기야. 저주 어떡하지? 저주 걸려있으니까 이거 그냥 때립시다. 야 저주 좀 빼봐라. 진짜 빼네. 저주여서 잭팟 터져도 힘들었을 거야. 여기서 힐을 하고 잡고. 이제 주유왕 잡으면 풀피니까 사고 다 먹고.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이러면 더 굴릴 필요가 없겠죠. 아, 피 회복도 필요 없네. 딜 센 거 봐. 이거 어차피 풀피되니까 여기서 맞아서 자동 굴리기를 채우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왜 잭팟 터지냐고. 맞아야 된다고. 야, 자동 굴리기 올리고 가야죠, 이번에. 이거는 당연히 세고 가야 된다. 아이, 잭팟 잘 뜨는 거 봐.
지 쟤도 인공지능 이상하네. 아니 넌 뒤졌다. 이왕 저거 2레벨에 나와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몹이 좀 이상하네요. 가자. 보스는 과연. 아이 또 관장님이야? 아이 이 사람 운동 안 하고 뭐해? 아니 헬스나러 가. 내가 아낄 필요 없지. 어차피 맞으면 차는 거라서. 6 만들고. 높은 주사위 나올 것 같으면은 하나 더 굴리기가 이득이지. 럭키샷이 낫겠다. 와, 반피 깎았다. 최강검이 답이어서. 최강의 무기 개볼근은 약화되면 뭐가 되는거야? 아 그냥 상태 이상만 줘? 그러면 1 넣어도 되겠네. 이거 그냥 버티다가 버티다가 잭팟 터뜨려서 킬 갖고 오면 될 것 같아요. 예. 최강 무기에 안 걸렸다. 확실히 최강의 무기구만. 아우 드디어 깼네. 아니 이건 근데 운빨이 너무 심한데. 아무튼 클리어.